형편없는 슬러그 녀석. 당신을 정의의 이름으로 심판하는 건 언제나 즐거운 일이지만 닥터 블랙, 지는 게 지겹지도 않나? 그걸 말이라고. 그래서 널 이곳으로 유인한 거다. 나와 결투하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나? 못할 거 없지. 진정하렴 버피. 너한테도 기회가 올 거야. 그래서 이제 이게 무슨 상황인지 직접 알려줄 건가? 아님 내가 맞춰볼까? 그보다 더 좋은 게 있지 윌씨. 조금만 기다리라고. 그것도 슬러그인가? 블랙! 슬러그에 무슨 짓을 한 거야? 내가 손을 좀 봤더니 훨씬 강해지더군. 이제 너 하나쯤은 상대가 안 될 거야. 파워가 이 정도일 줄은 나도 몰랐군. 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짓을 한 거지? 멋대로 슬러그를 조작하다니. 자칫하면 슬러그 테라 전체가 흔들릴 수도 있다고. 블랙! 당장 멈춰! 지금 당장 멈추라니까! 블랙! 블랙! 아, 내 아들을 찾아. 일라이를 찾아가. 가서 내 편지를 보여줘. 어서 가! 버피, 여긴 웬일이야? 아빠가 보냈구나. 그렇지?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이 편지를 본다는 건 아빠가 슬러그 테라를 지키는데 실패했단 뜻이겠지. 이건 쉐인 가문이라면 겪게 되는 많은 위험 중 하나고, 네가 내 뒤를 잇기로 결심했다면 언젠가 너도 마주하게 될 위험이란다. 예로부터 수많은 쉐인이 지하세계 슬러그 테라로 향했다. 만약 마음을 정했다면 아빠와의 약속을 기억해라. 15살이 될 때까지 기다려라. 아빠의 슬러그 테라 모험에 대해서는 다 얘기해줬고, 너도 많은 모험을 하게 될 거다. 내려가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을 거다. 하지만 올라오는 건 몇 배로 힘이 들겠지. 가기로 했다면 한번 도착한 이상 집에 돌아오는 비밀을 찾을 때까지 돌아올 수 없단다. 지하세계 첫 여행은 아빠와 함께 할 거라고 항상 얘기해왔지만 지금도 너를 혼자 보낼 수밖에 없다. 슬러그 테라에 대해 많은 걸 알려줬지만 그건 앞으로 네가 하게 될 모험의 일부분에 불과하단다. 넌 지금부터 160km 밑의 세상을 여행하게 될 거다. 아주 소수의 최고 전사들만 갈 수 있었던 것이다. 네가 타게 될 캐리지아는 안전하니까 그냥 꼭 잡고만 있으렴. 준비됐지 버피? 슬러그 테라, 우리 발 밑에 존재하는 세상, 내가 드디어 여기 왔어.
슬러그 테라에 도착하면 착륙 지점 몇백 미터 거리에 셰인들의 은신처를 찾을 수 있을 거다. 우리 새 집을 한번 볼까, 버피? 조금 정신없는데? 그곳에 슬러그 테라의 평화를 지키는 데 필요한 장비가 모두 있다. 이제 지상에서 입었던 옷은 모두 버려야겠지? 너를 위해 준비한 메카비스트가 정비실에서 기다리고 있을 것. 생일 축하한다 하더라. 아, 고마워요 아빠. 뭐 제가 기대했던 거랑은 조금 다르긴 하지만요. 아, 끝내주는데? 모델명이 LK? 그럼 이제부터 넌 럭키다. 블라스터는 내가 쓰던 것들이 좀 남아있지만 네 슬러그는 네 스스로 찾아야 한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숙제가 될 거야. 이곳에서는 슬러그가 모든 것을 푸는 열쇠란다. 녀석들은 단순한 탄약 그 이상이... 어? 주방에 프로토닉을 가로막는 거야. 아유, 쏘지마! 쏘지마! 넌 누구지? 내가 누구냐고? 그 전에 먼저 너야말로 누구지? 내가 먼저 물었어. 블래스터를 들고 있는 건 나야. 어린 친구가 나만큼 똑똑하고 대단해. 소위는 브론토라고 합니다. 추적자이자 탐험가이자 다재다능한 몰래노이드입죠. 이상한데? 아빠는 아무 말씀 없으셨는데? 아빠? 그럼 네 아빠가 윌 셰인이야? 잠시만,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내가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니까 친구. 알았어. 솔직히 말하면 네 아빠는 날 몰라. 하지만 알았다면 네 아빠도 분명히 자기 팀에 들어와 달라고 빌것도 빌었을걸. 너도 마찬가지야. 이 슬러그 테라를 안내할 추적자도 없이 어떻게 앞으로의 모험을 헤쳐나가겠단 거야? 뭐 그래? 아빠는 추적자가 필요하다는 말도 안 하셨는데. 이렇게 내 꿈 하나가 사라지네. 뭐 혹시 나중에라도 로락동굴을 지날 일이 있으면 오가다가 얼굴이라도 보자고. 어? 노던 동굴이나 스코치드 스팍스로 가려면 한 번은 지나는 곳이니까. 아, 저기 생각해보니까 추적자가 있으면 좋을 것 같긴 해. 예스! 예스! 아, 너 아주 현명한 선택을 한 거야, 소년 셰인. 내 이름은 일라이야. 이름 좋네. 발음하기도 쉽고. 이봐 일라이, 절대 후회하지 않게 해주지. 좋아. 악당들과 싸우기 전에 일단 슬러그들을 잡는 게 우리의 첫 임무가 될 테니까. 뭐 셰인의 슬러그 탄약구에는 엄청난 슬러그들이 가득하겠지? 어디 한번 볼까? 그래 너 참 똑똑하다. 그런데 나머지는? 나머지는 없어. 하지만 버피면 충분하니까. 슬러그가 하나밖에 없다고? 아! 너 같은 초보자는 실전 경험이 풍부한 슬러그들이 필요하다고. 어디 있는지는 내가 잘 알지. 그냥 조그만 지역 토너먼트야. 셰인 가문의 사람이라면 시합 따위는 껌일 테고. 뭘 망설이는 거야? 슬러그가 생긴다니까. 가기 전에 꼭 해야 할 일이 하나 있어. 이 순간을 애타게 기다려왔어. 네? 기다리기 뭘 기다려? 그 블래스트로 슬러그를 쏘는 걸 기다렸다고? 그래, 준비됐지 버피? 페르나스 슬러그잖아. 우와, 그렇지 버피. 자, 얘는 어떻게 움직이는 거야? 저기 봐, 플라링고들이다. 끝내주지 버피. 잠깐, 슬러그한테 이름을 지어줘. 넌 안 그래? 그만둬! 이 파라지 같은 녀석! 저게 제 이름인가봐. 내가 말이야, 관찰력이 뛰어나다는 소리를 엄청 많이 듣는데 말이지, 너는 마치 슬러그 테레가 아니라 다른 세계에서 온 것 같아. 아, 나는 쉐인의 비밀 은신처에서 자랐거든. 거긴 너무 외진 곳이라 쉐인 가문 사람들밖에 몰라. 그래, 어련하시겠어. 우리 가문에는 많은 비밀이 있지만 가장 중요하게 지켜야 할 비밀은 우리가 어디에서 왔는지야. 지상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른다. 지구도 슬러그 테라도 모두 너무 위험해. 이 두 세계는 반드시 분리되어야 해. 저기 뭐야, 프론토? 두 눈 가리고 그냥 쭉 가. 저 사람 아무래도 도움이 필요해 보이는데? 이곳의 평화를 지키던 셰인이 사라지고 슬러그 테라의 동굴들이 뭐라고 해야 할까? 좀 거친 동네가 됐지. 그래, 그럼 셰인이 할 일을 해야지. 이런 문제는 끼어들지 마. 현명한 영웅은 아무 때나 함부로 총을 뽑지 않는다는 얘기도 못 들어봤어? 가진 게 이게 다냐?
쓸데없이 플라퍼들만 있잖아. 당신은 가. 이 길은 내가 접수했으니 내 거라고. 네가 윌 셰인이 아니라면 가던 길 가는 게 좋을걸. 우리 아빠 말하는 거야? 그 일은 이제 내가 물려받았어. 그렇단 말이지. 윌 셰인이라면 겁이 좀 나겠지만 너 같은 꼬맹이쯤이. 블레스터를 든 겁 없는 꼬맹이지. 어디 꼬맹이 맛 좀 볼래? 그게 대답인가 보네. 고마워 프런터. 프런터가 누군데? 고마워할 건 없고, 저기 이 길에는 저런 건달들로 득실거리니까 좀 더 조심하는 게 좋아. 아, 잠깐, 넌 누군데? 역시나 벌써 정의 실현을 위해 싸우고 계시는구만. 다신 이 길에 오지 마. 블래스터와 몰레노이드 하나로 시인 노릇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나 꼬마. 셰인의 성을 물려받으면 뭔가 다를 줄 알았는데 어리다고 웃음거리만 됐어. 셰인으로서 존중받고 싶다면 실제 싸움터에 나가 실력을 증명하라고. 이 용맹한 프로헌터처럼. 이 대회에서 우승하면 정의와 약자를 위해 싸우던 우리의 셰인이 다시 돌아왔다는 걸 알고 사람들이 기뻐할 거야. 만약 우승 못하면? 지금처럼 혼란이 계속되고 넌 영원히 바보로 낙인 찍히겠지. 물론 그런 일은 절대 없겠지만 우승은 떼어놓은 당상이라고. 셰인? 이거 봐! 이 꼬맹이가 셰인이래! 좋아, 네가 예선 마지막 출전자야. 행운을 빈다. 그게 필요하겠지. 예선? 토너먼트 진출을 위한 자격 심사라고 생각해. 걱정할 거 하나도 없다고. 그래 좋아. 이제야 진짜 결투를 해보게 되겠는데? 뭐라고? 너 한 번도 결투를 해본 적 없다고? 하지만 넌 셰인이잖아. 얘기하자면 길어. 어쨌든 이게 다른 선수들한테 알려지면 곤란하겠지? 그렇지? 두 말하면 잔소리. 아! 당장 스파링 파트너를 찾아봐야겠다. 금방 올게. 저기 좀 비켜줄래? 너구나. 아까는 정말 고마웠어. 뭐, 너 구해준 거? 우리만의 비밀로 남겨두자. 어쨌든 신세 한번 졌다. 난 일라이야. 트릭시야, 아까 네가 쉐인이라고 하던데 정말이야? 그럼 일단 여기서 슬러그를 좀 구해서 범죄와 악의 무리를 청소할 작정이야. 근데 카메라로 뭐해? 내 경쟁자들을 찍는 중이야. 상대의 전력은 미리 알아두는 거지. 쟤는 누구야? 좋은 분. 이 시합에서 우승하려면 반드시 쟤를 이겨야 되는데 아직 약점을 못 찾았어. 완전히 정신 나간 녀석이라는 거 말고는. 너 연습 좀 해야 하지 않니? 그래. 친구가 스파링 파트너를 찾는 중이야. 혹시 너는 관심 없니? 내 기술을 다 들키려고? 됐네요. 널 찍어서 분석하는 게 낫지. 그리고 네 친구가 벌써 누굴 찾은 것 같다. 자, 인사해. 여긴 코드 제인이야. 어떻게 생각해? 내 생각에 나랑 맞는 상대는 아닌 것 같다. 상대가 셰인이라고 하지 않았나? 얘는 꼬맹이잖아. 넌 동굴 트롤이고. 어디 보자. 너도 나랑 결투하기 싫은 것 같은데. 무슨 소리? 동굴 트롤을 꼭 만나고 싶었어. 동굴 트롤만큼 충직하고 용감하고 정직한 종족은 없지. 아빠가 늘 그렇게 말씀하셨어. 무슨 소리? 우리 몰레노이드를 잘 몰라서 한 말이지. 윌 셰인이 그렇게 말했어? 이와 꼬맹이. 이건 나랑 결투하겠다는 뜻이야. 자, 골라봐. 플라퍼잖아. 좋아. 네? 좋아? 플라퍼는 쓸모없어. 슬러그는 다 쓸모가 있어. 좋아. 결투에 대해 아는 거 있어? 뭘 알아야 하지? 슬러그를 고르고 발사하면 되잖아. 속도가 160km가 되면 변신하고 상대가 항복할 때까지 공격하지. 아빠한테 수백 번은 넘게 들은 얘기야. 하지만 듣는 거랑 실제 결투는 달라. 이 시합에서는 결투의 승자가 상대의 슬러그를 가질 수 있어. 그러니까 예선 경기라도 결투에서 진다면 버피를 잃을 수도 있겠네. 정말 모든 걸 다 걸 수 있겠어? 그거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잖아. 없지! 결투다!
갑자기 1억이야? 바로 그거야. 늘 준비가 돼 있어야지. 몸을 옆으로 해. 상대가 맞추기 힘들도록. 시합의 경쟁자를 도와줘도 되는 거야? 꿈도 크셔. 자기가 경쟁자야. 결투다. 아, 나쁘지 않은데. 매번 상대를 맞추려고 하지 말고 미끼를 던져서 상대방 정신을 빼놓으라고. 하, 예를 들면 이런 거? 그렇지, 바로 이거야. 어? 응? 허걱. 예스! 저게 바로 내가 아는 최고의 전사 쉐인이지. 뭐, 만난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제법인데. 내 시간차 플래틀로 링커스 맛이 어때? 어떻게 결투를 한 번도 안 해봤을 수가 있어? 아빠랑 약속했던 거거든. 15살 전에는 블레스트에 손 안 대기로. 그럼 보자. 오늘이 생일? 어제였어. 내가 보기엔 희망이 있는 것 같아, 일라이. 아직은 기술이 많이 부족하지만 남다른 재능이 엿보여. 그럼 나 준비된 건가? 물론이지. 글쎄다. 많이. 넌 잘할 수 있을 거야. 두고 봐. 누군지 몰라도 너랑 싸울 바보가 벌써 불쌍한 걸. 예. 아, 방금 전에 내가 너랑 싸울 바보가 불쌍하다고 그랬나? 미안하지만 그 말 취소할게. 너와 결투할 상대가 쇼크 와이어일 줄이야. 아직 안 늦었으니까 죽기 전에 그만둬, 쉐인. 아무래도 큰일 날 것 같은데. 왜들 이래? 그렇게 센 것 같지도 않구만. 네 생각은 어때, 버피? 슬러그는 테이저링 뿐인데 내가 볼 때는 한 가지 기술밖에 없는 것 같아. 엄청난 기술인데. 나도 기술이라면 몇 개 있거든. 그래? 물론이지. 너 기술 좀 알지? 아, 걱정 마, 괜찮을 거야. 난 그냥. 우와, 저 녀석 관역을 아예 박살낸 모양인데. 저기 테이저링은 아주 강력한 슬러그지만 지나치게 흥분하면 가끔 불발되기도 해. 그렇다 이거지. 듣자니까 네가 셰인이라던데. 맞아. 그런데 가진 거라곤 달랑 플라링고랑 플리퍼 두 마리 뿐이니? 그래. 넌 멍청한 거냐, 아님 바보냐, 아님 둘 다? 그 두 개 말고는 없는 거야? 예. 시작! 아직 아냐, 버피. 기회가 올 거야. 쏴라. 왜 임페르나스를 안 쓰는 거지? 일라이, 플라포르만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어. 아니 잠깐, 왜 저러는지 알 것 같아. 쇼크의 맛을 볼 시간이야, 꼬마야. 조금만 더 버티면 돼. 지금까지 테이저링이 불발되기를 기다렸던 거야. 좋아, 버피. 지금이야! 그만! 그만 불러들여! 네가 이겼어! 경기 끝! 승자는 일라이 쉐인! 버피, 우리가 해냈어. 잘했어. 이제 보니 진짜 쉐인이로군. 쇼크와이어, 와서 슬러그 넘겨줘. 야라, 안다고. 자, 골라.
오호호, 슬러그들이 꽤 쓸만한데 그래. 잠깐 신중히 결정해야지. 아니야 코드, 더 좋은 생각이 있어. 너희들 중 누가 내 편이 되어줄래? 난 쉐인이거든. 그러니까 이 시합이 끝나면 흥미진진한 모험이 시작될 거야. 뭐? 슬러그한테 물어봐? 슬러그한테 묻는 게 어딨어? 팀원이 된 걸 환영한다. 널 줄스라고 불러도 돼? 얘는 버피야. 타고난 녀석이군. 하지만 이건 엄연한 시합이니까. 우리가 봐줄 거라고 생각하지 마. 우리도 우승하려고 나왔어. 그럼 어서들 준비해. 오늘 밤 스코치드 스파크스에서 1라운드가 시작될 거야. 그리고 상대는 저들이야. 닥터 블랙, 이걸 좀 보시죠. 헤링봉 동굴에서 벌어진 슬러그 슬링어의 시합 영상 장면입니다. 내가 왜 그런 하찮은 시합 따위에 관심을 가져야 하지? 여기 이 꼬마의 이름이 일라이 셰인이랍니다. 유리 핏줄일까요? 만약 그렇다면 내가 셰인을 다루는 방법은 좀 알고 있지. 그간 꽤 열심히 준비했거든.